박지원 씨입니다. 굉장히 짧네요. 안녕하세요. 28살 새댁이에요. 아, 여기 제목이 시간 없을 때 읽어주세요. 굉장히 짧아서. 되게 좋다. 오랜만에 남편이랑 외식을 하러 마늘 전문 레스토랑에 들렸어요. 모든 음식이 마늘 베이스로 조리돼서 참 맛이 좋아요. 모두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고 줄을 섰는데 앞에 서양인 여자 두 명이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키도 크고 늘씬하고 예뻤어요. 보통 서양인들은 마늘향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여행 와서 현지 음식을 먹어보려고 하는 건가 하고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돈을 은행 봉투에서 꺼내시더라고요. 그때 여행자임을 확신했죠. 그런데 그 서양이 돈을 내면서 말했어요. 현금 영수증 해주세요. 현금 영수증이야. 장유진 씨의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5살. 왜요? 아니 왜 나 지금 이름 얘기인데 웃어요? 아니 이제 장유진의 이름이 웃겨? 보려고 본 거 아니고 맨 밑에 줄을 봐가지고 제가 지금. 네. 죄송합니다. 조심하세요. 네. 장유진이에요. 저는 5살 딸과 3살 아들 둔 두 아이 엄마예요. 날씨도 덥고 낮잠을 길게 잔 아이들에게 긴 저녁 시간이 될 듯해서 카페에 시원한 음료를 먹으러 갔죠. 저랑 딸이 나란히 앉고 아들과 남편이 나란히 앉았죠. 남편 뒤 대각선 테이블에 젊은 커플이 앉아 있었어요. 커플 중에 남자가 제 딸을 보더니 와, 저 얘기 좀 봐. 사랑이 닮아서 사랑이. 이러더군요. 아주 가끔 듣는 말이라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커플 중 여자가 저랑 아이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하는 말. 와, 엄마가 추성훈 닮았네. 죄송합니다. 야노시오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추성훈이라고 얘기를 해갖고 너무 다른 여자다. 네, 진심인 건가 봐요. 저도 모르게 그냥 얼굴 어 추성훈이 닮았네. 야, 들렸을 텐데 그분한테. 진짜 강인한 여인이다. 아. 익명을 요구했습니다. 위문 편지란 제목으로 보내주셨네요. 15년 전 전 장교였고 병사를 다 합쳐도 100명이 안 되는 외진 부대에 복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이도 20대 초반으로 장병들하고 별 차이도 나지 않다 보니까 형님 동생하며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죠. 하루는 초등학생들로부터 위문 편지를 받아 장병들에게 전달하게 됐는데 여대생도 아니고 아직도 크려면 한참 보는 초등학생들로부터 온 편지에 생 날라리 장병들은 별 관심을 갖지 않더군요. 그래서 전 장교답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한 사람당 무조건 한 통씩 답장 써. 꼭 알았나? 그리고 저녁 점심 시간 답장 다 거둬라. 하지만 역시나 답장은 채 열 통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아저씨들아 아무리 초등학생이라도 그렇지 니네들 이게 여대생 편지였으면 이렇게 했을 거야? 어? 이런 것들 믿고 이불 덮고 편하게 밤잠을 잘 우리나라 초등학생들한테 부끄럽다 임마. 하지만 저 또한 그런 장병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거친 편지만 가지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날 군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위문 편지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명령이 떨어졌고 전 그날 4번에 들어가 주목! 답장 안 쓴 분들 다 나와.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진심을 담아서 답장을 쓴다. 내일 저녁 전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답장을 써야 된다. 알겠나? 안 낸 분들은 답장 쓸 때까지 연병장 열받게 돈다. 알겠나? 예! 그 말 덕이는지 모든 장병들은 답장을 써냈지만 문제는 답장의 질이었어요. 안녕. 난 김상병이라고 해. 상병이 뭔지는 알고 있니? 모르지? 그냥 모를 거야. 나도 그때는 이런 거 관심 없었으니까. 또 한 놈은 안녕. 난 네가 자고 있는 이 밤에도 나라를 굳건히 잘 지키고 있단다. 엊그제 탱크를 운전하는데 북한군이 나타나서 급한 마음에 탱크를 들고 북한군을 잡으러 달렸더니 어깨가 아파. 어제는 비밀정보 탐색을 위해 헤엄쳐서 북한에 갔다 왔더니 손과 발이 퉁퉁 부어서 더 이상 편지를 길게 못 쓰겠구나. 이런 편지를 그대로 어린 학생들에게 보낼 수 없었던 저는 거의 15통에 달하는 편지를 밤새워 다시 써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 문제는 일단락 되는 줄 알았는데 버뜩 그중에서 제가 보낸 편지 중에 10통 이상이 답장을 받았고 전 군의 인식 변화를 위한다는 미명 아래 근 몇 달간이나 그 초등학생들에게 답장을 보내야 했습니다. 제발 먼저 편지를 끊어줬으면 했지만 우리나라의 꿈나무들은 그렇게 인내력이 없는 꿈나무들이 아니더군요. 끈덕지게 답장을 보낸다군요. 그중에서도 참으로 인내력이 강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김문현 어린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김문현. 무려 군생활 1년간 답장을 보내야 했습니다. 우와. 마지막에 도저히 견디다 못해 이렇게 썼습니다. 아저씨는 이제 제대하면 이민을 가.
이민을 가. 한국에 돌아오지 않을 거야. 편지는 그만 쓰렴. 그렇게 겨우겨우 억지로 떼어내했던 그 꿈나무어린이 이제 15년이 흘러 군인이 되었을, 아니 어쩌면 제대를 해서 예백이 됐을 무녀나, 그때 아저씨 마음 너도 이제 이해하겠지? 예. 이제 이민을 가. 제목 펜션 아저씨. 10년도 더 지난 얘기입니다. 어찌어찌해서 대학은 갔고 군대도 다녀왔어요. 군 제대 후 복학해서 과 MT에 참석했습니다. 공대생이었기 때문에 여자도 없고 뭐 큰 기대도 없이 MT 가게 됐어요. 다른 수업이 겹쳐서 후발대로 좀 늦게 도착했습니다. 벌써 MT 분위기는 무르익었더라고요. 술도 적당히 먹은 분위기였고 고기도 맛있게 굽고 있었습니다. 펜션 아저씨가 숯불도 피워주면서 고기도 구워주시는데 자꾸 고기를 하나씩 집어드시는 게 아니겠어요? 뭐 굽다 보면 맛있어 보이니까 한두 점 먹을 수도 있지 생각했는데 또 드시네요. 뭐 그래 이건 나 보시려는 거겠지. 근데 또 한 점을 드시는 거예요. 주변을 보니 다들 술 먹느라 정신이 없어서 펜션 아저씨가 자꾸 고기 집어먹는 걸 신경을 안 쓰더군요. 근데 전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굽다가 제일 맛있어 보이는 것만 골라서 드시는 것 같았거든요. 한마디 해야겠다. 마음속으로 결심을 하고 아저씨한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다른 펜션과는 다르게 고기 구워주시는 건 정말 감사한데요. 왜 자꾸 드십니까? 그랬더니 펜션 아저씨가 정색하시면서 이러더군요. 몇 학번이야? 펜션 아저씨는 사실 펜션 아저씨가 아닌 나이도 많고 얼굴은 훨씬 더 나이 많아 보이는 저와 비슷한 복학생이었어요. 욕 한번 시원하게 먹고 형 동생 하기로 했습니다. 이선미 씨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벽이었어요. 12시쯤이었나? 12시쯤 자정이잖아요. 새벽이 아니고. 이분은 이게 새벽인가 보다. 자고 있는데 배가 살살 그냥 깼어요. 똥인 것 같아. 그렇죠. 이건 똥이다라는 아픔이 있죠? 그럼 다 아시잖아요. 배탈하고 그건 구분하죠. 완전 구분하죠. 예, 딱 이게 다들 아시잖아요. 오늘. 아니, 과략이 살살살 아프잖아요. 예, 일단 과략이. 똥인 것 같을 때. 이건 분명 똥이다. 과략이 약올르잖아요. 똥인 것 같아 화장실로 달려갔죠. 하지만 아무리 앉아있어도 똥은 나올 생각은 하지 않고 배만 계속 아파오는 거예요. 식은땀은 줄줄 흐르기 시작했어요. 미칠 것 같았죠. 배가 너무너무 아픈데 똥이 안 나와갖고 별짓을 다 했어요. 온몸은 땀으로 젖었죠. 한 시간째였습니다. 어, 많이도 앉아있었다. 안 나오면 그만 나오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화장실을 기어나와 방으로 향해 가서 휴대폰을 들고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배가 많이 아팠나 보네. 배가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다고 그렇게 119에 전화를 했죠. 잠시 후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띠농띠농 띠농띠농. 화장실에서 기어기어 나와 문을 열어줬죠.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부축을 해서 내려갔습니다. 앰뷸런스에 타서 누워서 이것저것 막 묻더라고요. 겨우 대답을 하고 있는데 다시 배가 아파오기 시작하더니 똥이 나올 것 같았어요. 119 대원님께 저기 똥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똥 사시면 안 됩니다. 네, 참으세요. 아니 나올 것 같아요. 참으세요. 병원 다가갑니다. 여기서 똥 사시면 안 돼요. 잠시 후 병원에 도착해서 부축을 받고 응급실로 갔어요. 똥만 싸면 괜찮을 것 같은데 관장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그 순간에 똥이 마려운데 혈압 재고 이것저것 막 하고 있는데 또다시 똥이 밀려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급하게 똥이 나올 것만 같아요. 화장실이 어디예요? 간호사님이 안내를 해줬죠. 화장실에 들어가서 앉자마자 팍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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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살 것 같았죠. 그리고 거짓말처럼 배가 하나도 안 아팠어요. 전 간호사에게 말했죠. 저 똥 싸고 나니 괜찮아요. 이제 집에 갈게요. 그렇게 전 아주 순식간에 똥 싸러 병원에 온 여자가 됐죠. 119 차를 타고 말이죠. 게다가 돈도 없어서 원무가에서 5,000원 빌려서 갔어요. 다시 119 차를 타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정말 죽을 것 같았죠. 똥 싸러 119 부른 거 아닙니다. 제발 아니라는 거 믿어주세요. 와. 오, 119 차 타고 똥 싸러 가셨네. 야, 조심스럽게 10만 원을 던져봅니다. 전 9만 원이요. 저도고요. 9만 원입니다. 여름휴가로 외갓집에 놀러 갔어요. 오랜만에 외삼촌들을 뵐 수 있었는데 외삼촌 두 분은 연세가 많이 드셔도 아웅다웅 서로 다투는 걸 낙으로 삼죠. 이번에 두 분의 화제거리는 집에서 키우는 개자랑이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는데 화기애애하기 시작된 개자랑이 점점 승부욕이 불붙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요즘 우리 개가 얼마나 똑똑한지 그냥 그런 보는 낙으로 내가 살아요. 너도 개 키운다면서. 아, 형이 키운다 그래가지고 나도 키우지. 우리 개는 아주 그냥 사람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형 개랑은 게임이 안 돼. 너 무슨 소리냐? 우리 개도 임마 얼마나 사람 말을 잘하던데 임마. 내가 앉으라고 하면 앉고 임마. 가라고 하면 가고 임마. 그런다니까? 콩 개라면 다 하는 거요. 우리 개는 빵 하면 죽은 쪽이고 굴러오면 굴르고 기술이 7가지나 된다니까? 그 말에 큰 외삼촌은 자기가 밀린다는 생각을 한 듯 작은 외삼촌의 개가 못하는 걸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이씨. 이씨. 기술이 뭐가 문제야, 인마.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지, 인마. 우리 개를 막 쓰레기를 물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넣는다니까. 아이고, 그럼 기본인정. 기본이죠. 우리 개는 분리수거를 해요. 아이씨. 분리수. 아, 인마. 우리 개는 인마. 사람 마음을 읽어요. 내가 목이 마를 것 같으면 물통을 물어다 갖다 준다니까. 아이고, 우리 개는 냉장고 문을 열어가지고 물을 가져다 줘요. 그리고 아침마다 그 신문을 물어다가 내버림한테 딱 놔두는데 형님 개는 그 신문 갖다 줘요. 그? 그러자 외삼촌이 강력한 뻥에 개자랑이 끝났습니다. 야, 겨우 신문 가져다 주는 거 가지고 그게, 야, 이 자식아. 우리 개는 신문을 물어다 주고 경제면 한번 경제면을 딱 펼쳐. 경제면 하면 경제면을 딱 펼쳐갖고 나한테 막 신문을 읽어줘, 임마. 신문을 읽어줘. 이렇게 개장은 어쨌거나 승부가 갈렸습니다. 경제면 하면 경제면을 펼치고. 두 번째는 박선진 씨의 사연입니다. 송파구에 살고 있는 24살 24세 여자 직장인이에요. 저는 지금 13살 차이 나는 차장님이랑 연애 중이거든요. 오, 오, 사내 커플인가 본데요? 24시면 37. 37이네요. 사내 커플인데 당당히 이름을 밝혔네요, 박선진 씨가. 때는 고백에 성공하고 연애를 시작한 후 두 번째 데이트였죠. 다들 초반에는 그렇듯 짝사랑 상대에서 애인이 된 차장님을 앞에 두고 흘러넘치는 애교와 아양을 장착하고 있던 때였죠. 그러던 중에 밥을 먹고 산책을 하려고 걷는데 어여쁜 새끼 강아지인데 강아이라고 하셨네요. 강에 사는 아이들인가요? 어여쁜 새끼 강아이들이 강아이들이 있는 동물병원을 지나가게 됐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때다. 아하, 몰라, 이때야. 나는 흘러넘치는 애교를 뽐낼 시간이 이 순간이다. 줄임말 신공으로 내 혀에 반은 없다고 생각하며 어마 강지들 넘나 귀요미이다. 귀요미 응하 하면서 강아지를 예뻐했죠. 강주를 예뻐하는 나를 오빠가 귀여워하겠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면서. 그런데 별 반응이 없었고
저는 한층 더 혀를 말아먹었어요. 오빠! 요새 감기들 너무 귀여워. 귀여미 귀여미 너무 귀여미하죠. 아 귀여미 귀여미하자 하면서 계속 내가 이 강아지들 귀여워하고 있다라는 걸 강조했죠. 그런데 오빠는 고개를 돌리더니 발그레한 얼굴로 그러네 부끄럽다 얼른 가자 아 왜? 하는 겁니다. 에? 내가 원하는 반응은 이게 아닌데 날 귀여워해야지 왜 부끄러워하는 거지? 아 귀여미 귀여미한 애들 좀만 더 보고 가요. 저 강쥐들 너무 좋아해서 그래요. 아이 아이 몰라. 그러자 오빠가 하는 말 애들 아 애들 교미하는 걸 왜 자꾸 보려 그래. 아 쟤들도 부끄러울 거 아니야. 아 교미 교미 자꾸 그러지 마. 왜 자꾸 교미라 그래. 야 얼른 가자고. 아 교미 교미 그렇습니다. 오빠는 제가 귀요미 귀요미 하는 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귀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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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교미 교미로 알아듣고 있었던 거죠. 오빠는 귀요미란 말 자체를 몰랐던 거예요. 미치겠다. 가끔 이렇게 세대 차이를 느끼지만 아직까지 잘 사귀고 있답니다. 젊은 시절 두부 배달 일로 생계를 이어오신 저희 할아버지는 헛걸음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세요. 맛있는 두부를 손님에게 배달하면 안 시켰는데요. 지금 집에 없는데요. 라며 돌려버리는 손님들 때문에 많이 힘드셨대요. 그래서 헛걸음하시는 것을 제일 싫어하셨어요. 요즘도 배달 일하는 청년들을 보면 늘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고 특히나 헛걸음하는 걸 보면 그냥 못 넘어가는 성격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저희 옆집에서 짜장면 배달원이 전화하는 내용을 듣게 됐는데 외출하셔가지고 지금 짜장면을 못 드신다고요? 아 배달시키고 외출하시면 어떡해요? 아 저 혼나요. 이렇게 난처하게 전화하는 모습을 본 할아버지는 청년 무슨 일인가? 아 배달에 밀려서 늦었는데 외출하셨대요. 요즘 말로 노쇼인 거죠.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고는 몇 그릇이야? 다섯 그릇인데요 짜장면이요? 안 그래도 내가 출출했는데 이리 줘. 이웃집이랑 나눠 먹으면 돼요. 내가 살게. 라며 돈을 지불하시고 그 청년의 어깨를 두들겨 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자, 치킨, 각종 배달 청년들이 난처할 때면 청년 이리 줘 내가 살게 라면서 집으로 가져오셨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행동은 먹는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옆집 문 앞에 어떤 기사분이 집에 안 계시다고요? 아 어쩌죠? 난감해할 때 할아버지는 무슨 일인가? 아 세탁기 고장 접수 받으러 수리하러 왔는데요. 그러자 우리 세탁기 좀 봐주게. 저는 할아버지 우리 세탁기 멀쩡해 라고 했지만 멀쩡하긴 이거 사. 옷이 깨끗하지가 않은데. 기사분은 저희 집에 오셔서 세탁기를 봐주시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르신. 그래 출장비 여기 있어. 이거 받아가. 또 한 번은 아랫집에 에어컨 가스를 넣으신 기사분이 주인이 없어 난감해하자 기사 양반 우리 집 가스를 봐주게. 저는 또 할아버지 우리 에어컨 없잖아 만류했지만 우리는 에어컨이 없으니 선풍기를 좀 봐. 기사님은 난감해하셨고 아 얼른 선풍기를 고개가 삐뚤어졌으니까 좀 봐줘봐. 기사님은 선풍기를 봐주셨고 출장비를 마다했지만 너도 내가 젊을 때 생각이 나서 그래 라며 출장비를 넣어주셨습니다. 또 한 번은 앞집 문 앞에서 큰 짐을 들고 주인이 없어 당황하는 기사님을 보자 무슨 일인가. 아, 네 TV를 설치하러 왔는데 주인이 지금 회의를 나갔대네요. 저는 설마 했는데 할아버지는 곰곰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에 설치하게. 돈은 내가 지금 줄게. 할아버지 우리 TV 있잖아요. 말해도 할아버지는 완고하셨어요. 저희 집에는 TV도 생겼고 며칠 후에는 쇼파 컴퓨터가 생겼어요. 이렇게 헛걸음하는 사람을 보면 못 참는 저희 할아버지. 그런데 할아버지 이런 행동은 점점 도가 지나쳤어요. 제가 대학생 때 할아버지와 외출 후에 들어오는데 어떤 남자분이 안 좋은 표정으로 꽃다발과 케이크를 들고 저희 옆집에 기다리는 거예요. 뭐 무슨 일인가? 표정이 안 좋은데. 아, 네. 여기 사는 여성분에게 고백을 했는데 차였습니다. 기다리는데 안 만나주네요. 할아버지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나랑 만나나? 집이 어딘가? 일산이요. 일산에서 여기 평택이래요. 여기는 엄청 먼데 헛걸음 칠 순 없지. 혹시 우리 손녀는 어떤가?
이게 뭐야? 저는 놀라서 할아버지 뭐예요? 라고 펄펄펄 했는데 일산에서 평택이면 엄청 먼 거리야. 좀 있으면 차도 끊겨. 그냥 너라도 좀 만나줘. 이봐 총각, 그 케이크 아이스크림 케이크 같은데 녹기 전에 우리 손주랑 먹고 가게. 저는 얼떨결에 그분과 케이크를 먹게 되고 와. 이런 제어를 하다 보니 마음도 맞더라고요. 그래서 서서히 마음이 끌리더니 연인 사이가 됐어요. 어? 사귄 지 3년쯤 됐을 때 권태기가 왔고 드디어 제가 폭발하는 일이 생겼어요. 남친이 제 생일을 모른 거예요. 제가 힌트를 줬는데도 남친은 제 생일을 깜빡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났던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 뒤늦게 제 생일을 알게 된 남친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남친은 문 앞에서 아, 미안해. 아, 화 좀 풀어줘. 아, 여기 미역 전복 미역국이랑 네가 저런 갈비찜을 해왔어. 좀 문 좀 열어줘. 저는 화가 단단히 나서 빨리 나가. 됐어. 됐어. 나가. 라고 소리를 지르고 문을 안 열어줬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들어오셨고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인가 할아버지. 무슨 일인가 할아버지. 호크름하는 걸 절대 못 보시는 할아버지는 제발 나보고 나가보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화가 나서 할아버지 착연하지 마세요. 이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래. 헤어질 거예요. 뭐 그럼 밖에 있는 쟤 그냥 돌려볼 셈이냐. 일산서 여기까지 왔는데 호크름을 하라는 거야. 호크름을. 솔직히 남친과 헤어질 생각은 없었고 밀당하는 중이었지만 아예 헛걸음을 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마세요. 제 일이에요. 완강히 버텼어요. 그런데 그때 할아버지가 갑자기 전화기를 꺼내들고 어딘가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태식이냐? 태식이 할아버지는 저희 할아버지 철친으로 바로 옆동에 살았어요. 태식아 곧 이 스튜디오스 손녀 있지? 오늘 집에 있다 그랬지? 그래 그 손녀가 미역국을 좋아하냐? 전복 미역국인데 갈비찜도 있어. 어? 저는 거기까지 듣고 놀라서 할아버지 뭐 하는 거예요? 전화기를 빼앗았고 더 이상 일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열결에 달려나가 남친과 화해를 했어요. 헛걸음을 싫어하시는 저희 할아버지 덕분에 남친도 생기고 권태기도 극복하고 결혼까지 해서 잘 살고 있어요. 하마터면 지금이 제 남편 스튜디오에게 뺏길 뻔했어요. 무슨 일인가 할아버지. 저 과감하게 9만원 드리겠습니다. 저도 9만원이요. 그럼 뭐 대세에 지장은 없지만 전 10만원 드리겠습니다. 자 9만원입니다. 예, 축하합니다. 아~ 재밌네요. 버스에서 소리친 사연. 김가은씨가 소개해주신 사연인데요. 제 친구 황승희의 이야기인데요. 친구 동의하에 사연 올립니다. 친구의 시점으로 써볼게요. 저는 그날 과제로 인해서 이틀 밤을 샜습니다. 비몽사몽한 상태로 버스에 올랐죠. 버스 가장 앞쪽 그 높은 좌석 아시죠? 저는 그 좌석을 너무 좋아해요. 마치 운전하는 기분이어서요. 어쨌든 그곳에 있는데 앉았는데 점점 잠이 왔습니다. 이틀이나 샜으니까요. 그리고 꿈을 꿨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강의실이었어요. 강의실은 만석이고 교수님은 출석을 부르시더군요. 김땡땡 박땡땡, 네. 이렇게 이름을 쭉 부르던 교수님이 안 온 학생 없죠? 안 온 학생 있나요? 이렇게 외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저 알아요. 저 누구 안 온지 알아요. 이러더니 갑자기 황승희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전 분명히 강의실에 있었는데 전 소리쳤어요. 교수님 저 있어요. 제가 황승희입니다. 근데 교수님이 못 들으신 거예요. 게다가 다른 사람들이 전부 황승희입니다. 황승희예요. 황승희가 분명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너무 억울해서 고래고래 소리 질렀어요. 아니에요. 교수님 저 왔어요. 저 왔다고요. 근데 교수님이 화난 표정으로 황승희, 황승희 있어요? 라고 물었고 저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그 순간 눈을 떴어요. 버스라고요. 다 쳐다보고 이게 뭔가 싶었는데 앞에 카드 리더기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계속 지나가더라 계속. 환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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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다. 환승입니다. 그래요. 저 그랬어요. 몇 번을 지나갔을 거 아니야. 정류장마다 환승입니다. 환승입니다. 소리 듣고 꿈에서 황승인 줄 알고 저런 거였어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너무 창피하고 눈물 나고 빨리 도망치고 싶어서 창문으로 뛰쳐나가고 싶었는데 그럴 순 없고 그냥 바로 내렸어요. 다음 정류장에서요. 여기까지예요. 승희야 사연 되면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환승입니다. 환승입니다. 환승입니다.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